이번 주말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브렉시트에 대한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금융센터의 김희대 유럽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선거가 임박되면서 그동안 유력 그 후보였던 마크롱, 르펜, 멜랑숑 후보 등의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근소한 차이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유력한 후보 등의 어떤 핵심 쟁점 내용부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중도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 유연화 정책 등 성장 친화적 정책과 EU 통합을 더욱더 심화시키자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소폭 그 지지율이 낮은 2위로 되어 있는 루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로화의 신프랑화 전환 및 정부 부채의 표시 통화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새 지지율이 두 배로 급등한 멜랑숑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토 탈퇴와 ECB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에 대해서 현지 언론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조금 뒤섞이는 양상 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프랑스 파리에서의 어떤 총기 테러와 관련된 이슈 등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느 쪽의 승산이 조금 더 높다고 예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어제 파리 중심가에서 그 경찰관을 저격하는 그 IS 소행이 의심되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프랑스에서 비상상황 하에서도 테러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난민 유입 정책에 대해서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이 르펜 후보의 지지로 연결되고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선거 직전에 테러가 발생하면서 현재 1, 2, 2위 간의 격차가 한 1.5에서 2%포인트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결선 투표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하리라고 장담하기는 다소 어려울 듯 보이고요. 그리고 그 어제 테러 같은 경우에는 르펜 후보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결선 투표에서 만약에 르펜과 마크롱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는 중도파 결집으로 마크롱 후보가 60% 내외 득표를 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인데요. 그런데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가 이제 결선에 진출하고 나면 3, 4, 5위 후보가 컷오프되는데 그 지지자들이 1, 2위 후보 중에 누군가를 이제 선택하게 될 것인데 상당수가 기권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EU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연계고리를 가지고 국자 지지층이었던 그 멜랑숑 후보 지지층이 구구 후보인 르펜 후보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현재의 지지율로만 놓고 본다면 1차 투표에서 어떤 과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올 확률이 크지 않아 보이고 결국 2차 선거까지 가야 된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1차 선거 이후 2차 선거가 열리기까지 어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지 또 2차 선거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프랑스는 유럽 중심국 중에서 그 유로화에 대한 지지도가 73%에 이를 정도로 유로화에 대한 로열티가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요. 르펜이 어제부터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다소 그간의 유로존 탈퇴라는 어떤 그런 공약에서 다소 물러서는 듯한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투로 이렇게 정책을 다소 순화시키고 있는데요. 아마 르펜이 2차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되면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 직전에도 추가적인 테러가 발생할 소지가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테러의 어떤 그 사회적 파급력이 결선 투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차 결선에서 그 마크롱이 떨어지고 르펜과 멜랑숑 등과 같은 극좌 극우의 대결 양상 구도를 보이게 된다라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런 그 가정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마크롱 후보가 그 1, 2위 안에는 1차 투표에는 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멜랑숑의 지지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데요. 만약에 2차 결선에서 르펜과 멜랑숑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국제금융시장으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2차 결선에서 르펜이나 이 멜랑숑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일부에서는 뭐 영국과 같은 어떤 국민 투표 이전에 개헌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 만약에 르펜이나 멜랑숑 중에 둘 사람이 한 분이 당선되더라도 현재 의회 내 의석이 르펜의 국민전선 같은 경우에는 577석 중에 단 2석, 그리고 멜랑숑의 좌파당 같은 경우에는 15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의석 수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5월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6월에 프랑스가 총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현재의 이 르펜 멜랑숑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 전체 의석의 40에서 45%를 반이유 정파들이 장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헌법 개정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EU 탈퇴 레퍼런덤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처럼 이렇게 만약에 반 EU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언젠가 한번은 EU 탈퇴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만약에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유로존 및 EU 해체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고 시장 국제금융시장으로 봐서도 일종의 블랙스완 효과로 이렇게 인식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이 브렉시트에 따른 학습 효과 때문인지 이번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잔뜩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시장 시나리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 시장의 예상대로 1위가 마크롱 후보가 되고 2위가 르펜이 돼서 결선에서 만약에 마크롱이 당선된다는 그 시장의 예측이 맞게 된다면 달러와 대비 유로화 강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그 유로화가 르펜의 약진으로 약세를 보여왔는데 이러한 위험이 해소된다라고 시장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에는 현재 독일 대비 프랑스 국채 금리가 70bp 정도로 10년물 같은 경우에 벌어져 있는데 30에서 40bp 정도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에는 유로화 매도세 그리고 프랑스 국채 매도세가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유럽 팀장과 함께 이번 주말에 있을 프랑스 대선과 관련된 전망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